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글라데시 매그나가 현장에서 근무 중인 박시안 프로입니다. 오늘은 휴가를 마치고 다시 방글라데시 매그나가 현장으로 복귀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의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방산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타고 방산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항 리무진 타고 부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바이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씻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길입니다. 6시 50분이에요. 숙소의 선장까지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굿모닝. 이 도로는 비포장 도로였는데요. 방글라데시 비가 많이 와서 항시 침수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재를 운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강줄기 따라서 자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출근 후 작업 준비하러 현장 가는 길입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저는 지금 TBM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다 보니 TBM 시작 전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안전규정을 잘 지키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침 TBM 시간에 즉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금 라이프라인에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라이프라인을 몸소 체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장 사무실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40명 정도입니다. 길게는 2년 6개월, 짧게는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호 프로님. 우리 현장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울 오피스 못지않은 큰 사무 공간과 쾌적한 사무실이 최대의 장점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그나가 현장 접기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주유용 프로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가족들 본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019년부터 못 봤으니까 했던 달만 2년 반 넘어가네요. 네, 지금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이번에 가면 뭐 재밌게 가족여행도 다니고 오빠한테 그리고 서운했던 거 많이 풀어. 그거 다 받아줄게. 고마워. 안녕하세요, 박진호 프로입니다. 저는 에이프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공항 내에 커다란 저류지가 있던 곳이었으나 약 200만 큐빅미터의 모래를 층층이 다져 올려서 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크공원 현장 허재복 프로입니다. 저는 기계설비 시공과 공모 그리고 배기지 엔진닝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글라에 온 지는 한 10개월 정도 됐고 이제 다음 달부터 BHS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 1대1 면담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1대1 면담을 통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업무, 성과를 측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건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끼만 있으면 이런 거 찍고 다니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이제 오늘 먼지가 너무 많고 어제부터 라마단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오늘 작업자들이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이 지금 자동 영접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방글라데시 현지 영접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자동 영접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완료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자동 영접기를 사용해서 현장 영접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팀에서 이제 국내 기준으로 철저히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교육 시스템과 우리가 특히 세이프티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서치도 발급을 해주고 안전에 대한 문화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하이전 시스템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항공기 구유는 뭐 어디 주유소 가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계류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유를 하거든요. 따라서 탈출로에 보면 이런 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들이 있다고 보시면 구유를 움직이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 가고 싶네요. 아 타고 가고 싶다니. 근데 저 가봤자 저거 얼마 안 날라가. 저 비행기는.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오늘은 주말에 장보러 한인마트에 왔습니다. 한인마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나라 과자들 있고요. 여기가 라면 코너인데 라면이 다 팔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서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주말 아침에 식당에 문 연 곳이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롤스엔드라고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커피 체인점. 시원하다 시원해. 땡큐. 벌써 어두워졌네요.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중동이랑 인도 음식을 파는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쿵무스가 병아리 콩으로 맛있거든요. 영양가도 좋고 중동에서도 정말 즐겨 먹고 캐시나 샐러드도 캐시나 샐러드도 정말 많이 돼요. 네, 여기서는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